이번엔 조금 까다로운 퀴즈입니다. 리컬전을 이용을 하면 돼요. 리컬전을 이용해서 레플리킷이라고 하는 펑션, 테이크, 리버스, 리핏, 집, 엘리먼트 이 다섯 개의 펑션을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것이 이번 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끝에다 이렇게 싱글 컷을 뒀잖아요. 싱글 컷을 둔 이유는 이거는 내가 만든 펑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스켈에서 지원하는 펑션이 아니라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다 좀 붙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깔끔하죠? 다 날라갔습니다. 자, 둘, 넷, 여섯 개입니다. 물론 교재에 이 방식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재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중에서 몇 개나 내가 구성할 수 있을지. 예. 레플리킷은 일단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레플리킷은 우리가 지금 왜 하려고 하나요? 이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플리킷 n x 받은 다음에 x를 n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한다. 레플리킷 x n times입니다. n times.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take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찬가지 take도 마찬가지 어떤 숫자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array가 하나 나올 거예요. 리스트가 하나 나와요. x라고 하는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부터 take n element from list x 입니다. 그죠? 그게 역할이고 그 다음에 reverse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에는 그냥 어떤 리스트 하나가 오겠죠. x라고 하는 리스트가 오면은 그러니까 리버스 the order of elements in list x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핏은 어떻게 되나요? 리핏도 마찬가지 반복하라는 건데 이걸 무한 반복으로 한번 넣어 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요 리피트 다음에 어떤 뭐가 하나 날라올 거예요. 뭐 i나 뭐 k나 x인데 이 x가 뭐든 상관없어요. x는 뭐 대개 문자열, 캐릭터일 수도 있고 number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혹은 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무한 반복 repeat the parameter argument죠. argument infinitel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죠? 집은 두 개의 리스트를 받아서 리스트 L1 받고 L2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L1의 엘리먼트 하나, L2의 엘리먼트 하나 두 개가 셋이 되는 투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generate tuple 그죠? using to list 그죠? 그게 집입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는 뭐죠? 엘리먼트는 뭐가 하나 있겠죠? a가 있고 다음에 x가 있다고 한다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a가 주어진 a 아규먼트로 주어진 a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is a is in list x 리스트 X에 A가 있는지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엘리먼트예요. 요거는 이미 다 해스컬러도 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펑션들을.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이걸 구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리컬전을 쓰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교재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